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그 고마움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사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우리 김민정 씨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흥행 영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의 몰락, 사기와 배신, 용서와 화해, 사랑과 죽음. 사랑과 죽음. 그게 깔려있는 진한 휴면이죠. 제로 세팅의 아이콘. 제로 세팅의 네. 아버지. 저리 김민용 씨 이렇게 보면 그 눈에 이렇게 참 슬픔이 있는 눈이에요. 그죠? 사랑의 상처 같은 거 좀 많이 남아있죠? 사랑의 상처요? 네네. 소개해 지금 저 홀로 되신 줄 알아요. 홀로 되신 줄 알아요. 저기 이분이 뭐 사별을 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마지막 정말 듣자 하니까 마지막 연애한 게 네. 언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년이야. 네. 그럼 뭐 홀로 된 게 봐 4년 됐네. 네. 그렇네요. 홀로 되신. 그 사랑한 여자가 안 생긴 겁니까? 지금 5년 이내. 그렇죠. 제가 살짝 들은 얘기로는 네. 최근에 뭐 여배우와 소개팅을 하셨다고 하던데. 아. 남자가 그대. 어떻게 뭐 진전 없으세요? 제가 어떤 그 모 여배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배우로서도 좋아하고 네. 되게 이쁜 배우예요. 네. 네. 또 아는 선배가 또 그 배우하고 친하고 아, 나 정말 그 배우 내가 너무너무 참 좋아한다. 네. 그랬더니 야 그럼 우리 뭐 술자리 한번 만들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았어요. 같이 이제 또 저도 이제 분위기가 그렇죠. 업이 되고 네. 아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확확 업이 빨리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풍을 좀 비슷하게 아 푸고거든요. 푸고하는데 기분이 저도 이제 처음에 서먹서먹하다가 얘기 좀 하고 술 몇 잔 들어가다 푸고 온 거죠. 아 2차 가자. 2차 가는데 더 이게 적당 여기다 여기 와서 이제 절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절대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확 해가지고 네, 이렇게 네. 이게 된 거죠. 분위기 너무 좋은데 네. 확 돼가지고. 먼저 집에 갔어요. 너무 추워서. 또 기억 안 나죠 또. 근데 그날 제가 정신을 좀 딱 차리고 이 훅 오르는 거를 좀 절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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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딱 멘탈 있게 그렇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근데 이 오빠 술 훅 떠가지고 먼저 집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처음에 만나는데 진짜 매너 있잖아요. 네. 우스워진 눈빛. 네. 그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더니 막 올라가지고 먼저 집에 가신 거예요. 먼저 집에 가시면 얼마나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연락도 안 되고 전문용어를 까인 거야. 아쉬웠던 여배우 여배우분한테 영상 문자 한번 하세요. 마음 접었는데 무슨 또 그래도 그때 미안해. 팬으로서 팬이에요. 아 저도 팬으로서. 그땐 참 제가 미쳐가지고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집에 먼저 가서 끝까지 다 분위기를 예전에는 참 그런 걸 잘했었는데요. 네네.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봐서 뵙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네. 좀 이렇게 오버한 건데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잠깐만. 꼭 절제하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절제가 아주 큰 실수한 거잖아. 아, 제가 버릇이, 이상한 버릇이 생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기절할 것 같으면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눈 떠보면 집인 거지.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먼저 이제 얘기를 했죠. 만약에 술 취해서, 먼저 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안해서 네. 술을 못 마셔. 이해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다가 이게 훅 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이네요. 지난주에는 그 신승훈 씨한테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본인은 왜 결혼을 못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뭐, 네. 인연이 안 단 거예요? 네. 결혼하셔야죠? 해야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저도 뭐 신승훈 씨랑 비슷합니다. 눈이 좀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사실 또 모든 게 20대 중반에 멈춰 있다 보니까 어머님을 봐서는 빨리 하고 싶고 근데 아직 좀 뜨거움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이사한 집은 철저히 그 집에 오신 여자분을 위한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네, 네. 인테리어를 첫 번째 어떤 느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여자친구가 나가기 싫게끔 만들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컨셉이.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출구 없는 집으로 설계를.